네, 다음 선수는 마지막 출전 선수 사솔 선수입니다. 네. 사솔 선수, 정도면은 네. 뭐 지금 네 번째 과제는 네, 그렇죠. 예, 한 번만에 완등을 할 수 있죠. 네. 사솔 선수가 한 번만에 완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루트를 어떻게 올라야 가장 이상적으로 손쉽게 오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죠. 아, 그렇군요.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사솔 선수 이전에 보여줬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오늘은 헤어스타일이 달라요. 사솔 선수, 예. 네. 뭐 화창한 가을을 맞이해서 예, 그 헤어 컬러도 예, 네. 굉장히 화사한 색상으로 네. 물들였고요. 네. 그만큼 이제 파이팅이 넘친다는 거죠. 네. 본인이. 아, 오른손 홀드. 아, 사솔 선수. 아, 저거 보세요. 아, 예, 오른발 네. 뒷발을 정확히 밀어주죠. 네, 네, 좋아요. 네, 보너스 홀드. 네, 보너스 홀드까지 진출했고요. 네, 좋습니다. 네. 아, 네, 좋아요. 왼손 홀드. 아, 보너스 홀드를 게스트홀드 컨트롤을 하네요. 네. 자, 네. 이제 완등 홀드가 바로 잡혔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네, 완등 홀드 직전에서 손을 바꿔서 진출을 하겠죠. 네. 완등 홀드까지. 네, 완등 홀드까지 가는 게 만만치 않아 보여요. 아, 지금 아, 네. 완등 홀드 직전에 있는 홀드도 굉장히 납작한 스모커인데 저 홀드에서 손을 바꾸네요. 네. 사수 선수 첫 번째 시도만에 완등을 해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네, 네. 대단합니다.